강이 품어주고 산이 감싸주는 그림 같은 집에서 한답니다. 이런 자연 속에 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내 스스로는 너무 행복해. 이곳에선 뭘 먹어도 꿀맛이겠죠. 한물가부터 먹으러 가야겠다.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했던가요? 야, 나 너무 잘한다. 아, 빨리 와. 진한 우정 자랑하는 삼총사. 진짜 아파요. 셋이 함께라면 가시밭길이라도 즐겁게 걸을 수 있답니다.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우정을 자랑하는데요. 사람이 만났을 때 오래 간다는 거는 첫 만남의 그 순간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함께라면 여름 무더위도 두렵지 않겠죠?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으로 향합니다. 매일 섬진강 물줄기를 보며 행복을 느낀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병풍을 두르니 이게 바로 배산 임수. 이 집에 온 이후로 근심 걱정이 사라졌다죠. 노후 준비를 하던 중에 흙집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또 내가 또 살고 싶은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다 보니까 섬진강 옆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택시 운전을 했던 양재일 씨. 노후를 위해 귀농을 준비했던 부부는 전국 팔도를 다니며 발품을 팔던 중 이 집을 보게 됐죠. 흙집만의 따뜻함에 반해 이사한 지 5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손만 뻗으면 사방에 먹을거리가 가득하다는 점이죠. 네, 이게 보리수라는 일명이거든요. 탐스럽게 익은 여름의 빨간 맛, 보리수 열매가 부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보리수 열매는 약재의 효능을 가질 정도로 건강에도 좋은데요. 새콤하면서도 달고 떫은 맛까지 오묘한 맛이 매력이죠. 아우, 너무 맛있어요. 평소에 이런 거 드셨어요? 아,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했죠. 근데 진짜 나는 내 스스로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자연 속에 와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부부가 겨우 10분 손을 뻗었는데 열매가 가득 쌓였습니다. 어우, 담스럽네. 먹음직스럽다. 오늘은 보리수 열매로 잼을 만들 참입니다. 이게 씨 빼는 게 어려워요. 얼마 안 나와. 주는 대로 받아 먹기만 했는데 막상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걸 해보니까 진짜 귀한 거예요. 시골에서 하나하나 해주는 거는 귀한 거고. 잘 돼가네. 다 됐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보리수 열매에 설탕을 넣어 졸여주면 산중 별미 보리수 잼이 됩니다. 도시에선 맛보기 힘든 귀한 맛이죠. 깔끔해. 진짜. 보리수. 보리수. 맛있네. 까다로운 남편 입맛까지 사로잡는데 대성공. 여름이면 건강을 위해서 부부가 꼭 챙기는 보양식이 있답니다. 일단
옷은 푸짐하게 들어가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건강식 재료로 매 끼니를 챙기며 5년 동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부부. 아내 용순 씨는 좋은 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든 푸짐하게 시골살이하며 손이 더 커졌답니다. 게다가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요. 때마침 도착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한 동네 분 친한 분이라서 스시로 와서 서로 네. 먹고 놀고 얘기하고 어성초. 어성초죠? 예. 네. 그 사이 옷달기 푹 고아졌네요. 정이 많은 양재일, 김용순 씨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 좋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딱 잘 삶아져가지고 옷이 제대로 우러난 노란 국물. 함께 먹을 생각에 벌써 신이 납니다. 식사는 나무근을 시원한 마당에서 해야죠. 닭이 노랗네. 그렇죠. 옷닭이라서 그런가. 푹 고아 야들야들 부드러운 옷닭.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여름에는 활동량이 많고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잘 먹어줘요. 땀으로 배출도 영양소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뜨끈한 옷닭으로 몸을 데웠다면 다음은 몸속까지 시원하게 해줄 차례. 물장구 쳐본지도 오래됐네. 지하수물을 끌어와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뭔가 여기 그 놀러 온 것 같네. 진짜. 피서 갈 것도 없이 더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화룡점정 수박까지 더해지니 그저 행복합니다. 올여름도 이렇게 시원하게 지나갑니다.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사실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뭐 특별하게 그런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추억으로 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인생 60의 황혼기에 참 진정한 행복을 사랑하는 부인과 같이 너무너무 진짜 행복한 거예요.